일부러 된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되게 짧은 시간 됐거든요. 원래는 에메랄드 가려면 되게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되게 집중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계시는 이제 리더님들이 없었으면 에메랄드도 안 됐을 거고, 그리고 파트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파트너들한테도 늘 감사하고, 스폰서님한테도 늘 감사하고, 그리고 아미에이도 늘 감사해요.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미에이 비즈니스 하면서 파트너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상해요. 제가 꽃 받는 것보다 파트너들이 받았을 때가 더 행복해요.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 저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꽃 받을까 이 생각했는데, 조금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서 파트너들이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이 사업을 진짜 한번 알아보고 이제 해서 다들 다이아몬드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A65 데리고 갈 거라고 저하고는 약속했어요. 제가 한번 약속한 거는 좀 무식하게 꼭 이루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A65라고 그러면 지금 2, 3년? 2년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2년 좀, 2년 정도 집중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루즈 여행. 저랑 같이 그루즈 거기 위에서 별 7개 호텔에서 와인 마시면서 그날 다 안고 울고 물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가 믿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업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뭐도 못해요. 눈이 안 보이는데 A65 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믿어야 돼요. 저도 에메랄드 된 것도 사실은 지금 꿈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를 믿었어요. 제가 저를 안 믿으면 누구 저를 믿어요, 그죠? 첫 번째로 제가 저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이 미팅장에 항상 왔었어요. 제가 아기 낳기 거의 전날, 아기 낳을 때는 그날 제 말 리더하고 미팅 했거든요. 제가 제 말 리더님 가자마자 거기서 양수가 터졌어요. 제말 리더님한테 얘기 못했어요. 미안해 할까봐. 제가 불러갖고 미팅하자고 해놓고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그죠? 걸어 못 가는 거예요, 집에 갈 때. 그래서 아, 제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받아가는 사람이 다시 버스 정류장에 내렸다가 탔어요. 이제 저랑 같이 그제손 잡고 나도 가고 싶다, 싱가포르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심장이 두개 있죠, 사람이. 하나라도 줄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놓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그냥 같이 미팅 안에 들어오고, 시스템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